안녕하세요, 코스모스입니다. 옷조 하시는 분들한테 여름은 너무 힘듭니다. 코디를 풀어낼 수 있는 파트 자체가 적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쇼핑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여름 코디, 이 고민을 한층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는 스타일링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얇고 시원한 이런 아이템 추천이 아니라 말 그대로 스타일링 방법들을 준비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매년 여름마다 애용하는 방법들이라 사소하지만 기본 공식처럼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유용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름은 이 땀과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 땀 자국을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저도 되게 애용하는 아이템인데 바로 이 데오드란트. 남자분들 생각보다 귀찮아서 이거 사용 안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가격도 진짜 얼마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칙칙 진짜 한 두세 번만 바짝 뿌려주면 되니까 번거로워도 이거 꼭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가끔은 이런 향수들을 좀 뿌리긴 하는데 땀 냄새랑 섞이고 이러면 오히려 진짜 불쾌해질 때가 많아가지고 확실히 데오드란트가 훨씬 쾌적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많이 모르시는데 제가 다한증이 있어가지고 미술할 때부터 진짜 10년 넘게 애용하고 있는 건데 바로 요거는 드리클로입니다. 알기로는 이게 의약품이라 약국에서만 살 수 있거든요. 자기 전에 겨드랑이나 땀이 많이 나는 부위에 살짝 발라주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로 헹궈주시면 되는데 이게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렇게 색깔 있는 티셔츠, 겨드랑이에 땀나고 이러면 없어 보일 때가 많아가지고 여름에는 진짜 필수템이에요. 의약품이라 약국에 그래서 상담하시고 이 제품도 한번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쿨텐다드. 여름용 이너 티셔츠인데 작년부터 이거를 진짜 엄청 많이 입고 있거든요. 여름에 하나만 입어도 더운데 막 두 개를 어떻게 입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안에 입고 티셔츠를 입으면 단품으로 입었을 때보다 훨씬 쾌적하게 느껴집니다. 생각보다 얇아가지고 위에 티셔츠를 입어도 핏이 망가지는 거나 하는 것도 전혀 없고요.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 겨울에도 이너 안에 받쳐입는 티셔츠로도 되게 활용도가 좋다 보니까 진짜 꼭 추천드리고 싶은데 단점이라고 하면 이거 하나만 입었을 때 할아버지 내복 같고 되게 별로거든요. 수영장처럼 밖에서 티셔츠를 벗을 일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이렇게 두 장을 겹쳐서 벗으셔야 돼요. 그것만 신경 쓴다면 정말 대만족하고 있는 아이템인 만큼 이번 여름에 땀 걱정 되신다면 꼭 한번 착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디 잘해놓고 막 땀나가지고 너무 없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이 방법들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은 제가 여름에 진짜 자주 활용하는 것들인데 가장 손쉽게 스타일링을 올려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악세사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악세사리가 막 너무 멋부린 것 같고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바로 이 스트랩. 요즘에 이 스마트워치는 다들 가지고 계시니까 스트랩으로 이렇게 가볍게 포인트 주는 걸로 시작하시는 것도 좋아요. 요거는 좀 워크웨어 코디를 할 때 즐겨 착용하는 가죽 스트랩. 이렇게 실버가 앞에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아웃도어부터 좀 캐주얼 데일리 스타일에 주로 매는 아이템인데 에스닉한 패턴이 좀 채도 높게 들어가 있는 스트랩이에요. 그리고 진짜 기본으로 하기 좋은 요 스트랩, 요거는 이제 가죽으로 되어 있고 운동할 때 가볍게 차려고 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저렴해 보이지 않아가지고 요즘에 데일리로 즐겨 착용하고 있는 스트랩. 요 검정색 가죽 제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쿠팡에서 막 5,000원, 한 2만원, 만원 이 정도로 구매한 거라 저렴한데도 괜찮은 디자인이 많아서 악세사리 평소에 좀 부담스러워 하셨던 분들도 입문용 그리고 가성비로 활용하기 좋은 게 진짜 많아요. 여름에 요 손목 심심하다 하시면 요 애플워치 스트랩 좀 재밌는 거 같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건데 바로 이런 발찌예요. 이것도 쿠팡이랑 네이버 쇼핑 같은 데서 진짜 저렴하게 구매를 했거든요. 반바지에 샌들, 기본적인 코디에 요거 하나만 딱 걸어주시면 코디가 진짜 센스 있게 보여요. 아무래도 발찌가 되게 흔한 아이템은 아니라 입었을 때 되게 페피스러운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인터넷 찾아보시면 진짜 3,000원, 5,000원에도 데일리로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들이 많아가지고 처음부터 너무 부담스러운 건 싫다 하시면 가벼운 걸로 꼭 한번 이번 여름에는 발찌 착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이 키링인데 아무래도 여름에 활용도가 가장 좋은 만큼 요새 진짜 많이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재밌는 게 이게 좀 DIY처럼 구성을 내 맘대로 짜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저도 좋아하는 요 슈프림 브랜드 그리고 스투시 브랜드 또 제가 좋아하는 이 카모 패턴으로 돼 있는 거를 같이 매치해가지고 데일리 좀 캐주얼 스타일에 되게 즐겨 착용하고 있고 요거는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워크웨어나 아메카지 감도를 살짝 올리고 싶다 이럴 때 진짜 많이 착용하고 있는 이 키링이에요. 원래 키링은 아니고 이렇게 벨트에 거는 거긴 한데
벨트루프랑 잘 어울려서 이렇게 살짝 걸어줄고 빈티지한 이런 디테일이 제 코디랑 잘 맞아서 요거는 되게 자주 보여드린 것 같은데, 추가로 이번에 구매한 키링이고요. 에이징이 좀 기대되는 베지터블 가죽에 앞에 요렇게 원석같이 좀 컬러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이 키링을 고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에스닉하면서도 이 컬러로 좀 포인트를 주는 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발찌를 걸어서 이렇게 벨트루프에 살짝 묶어가지고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여드린 뭐 발찌나 스트랩처럼 저렴하진 않지만 충분히 한 2-3만원대에서 괜찮은 아이템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여기저기에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 활용도가 진짜 괜찮다 보니까 저처럼 평소 스타일에 잘 어울리게 이런 키링 같은 거 조금 더 코디를 재밌게 하실 수 있다, 좀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가 작년 여름에 진짜 잘 활용했던 아우터인데 이런 식으로 밖이 비칠 만큼 되게 얇은 아우터도 있거든요. 여름에 아우터 어떻게 입어, 너무 덥지 않나 하시지만 이런 게 생각보다 진짜 활용도가 높아요. 영화관이나 실내 에어컨 빵빵할 때 가볍게 걸쳐주기도 좋고 코디 심심할 때 살짝 또 걸치거나 이렇게 들고 다녔을 때도 좀 스타일링을 올려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 이번 여름에는 특히나 좀 비 소식이 길다고 하니까 이런 아우터가 하나쯤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이번 시즌에 좀 괜찮은 아이템을 제가 찾고 있거든요. 조만간 컨텐츠로 준비해서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은 이런 팔찌부터 막 모자 또 컬러나 이런 가방까지 좀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작년 여름에 가장 잘 활용했던 아이템들을 좀 추스려서 보여드린 거라 코디가 심심할 땐 이런 거를 활용했구나 좀 참고해서 재밌게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